폭염 속 택배 상자를 옮기던 택배 기사가 갑자기 주저앉는 걸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나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순천의 한 거리. 더위에 지친 듯 땅에 주저앉은 택배 기사를 본 학생들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지난 9일 전라남도 교육청이 유튜브 채널 전남교육TV에 공개한 사회현상 관찰 카메라 속에 학생들의 훈훈한 모습이 담겼는데요. 택배 상자를 옮기던 택배 기사가 더위에 지친 듯 땅에 주저앉자 길을 지나던 학생들은 주저없이 손을 잡아주고 기운을 차릴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가 물과 이온음료를 사오고 당이 부족해 어지럽다는 택배기사의 말에 주머니에 있던 사탕도 건네는 모습도 관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학생은 본인의 아르바이트 시간에 지각할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택배기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을 줬고 실제 상황이 아니라 관찰 카메라인 것을 알리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도움을 준 순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더운 날씨에 저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따뜻한 마음의 학생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아직 살만한 나라다. 얼굴 찌푸리는 뉴스만 보다 동영상 보고 기분이 좋네요 등의 감상평을 올렸습니다.